나는 처음에 했을 때안 아팠지. 나는 이게 웬 횡재야 이러고 나는 받았었지. 나는 급락을 맛봤다니까. 그리고 내가 바텀 첫 경험 이후로 내가 탑을 안한 거야. 이 좋은 걸 냅두고 내가 왜 탑을 해야 돼? 이렇게 돼서 내가 탑을. 나탑 못해! 잠깐만. 궁금한 게 있는데 1년 좀 넘게 전 애인이 생각나는데 혹시 연락하면 좀 그런가요? 좀 그래. 친구들이나 그런 고민을 저한테 풀어놓은 적이 있어요. 미쳤니? 1년이나 지났어. 이미 그 사람을 생각하면 뭐할 거야. 다시 잘 된다고 한들 그게 오래 갈것 같아? 이별이 왜 있었는데? 결국엔 헤어질 그거였기 때문에 그 이별이 그때 맞은 거야. 생각나서 다시 연락해서 이런 걸로 할 거면 연락하지 마. 하지만 그냥 친구로서 지내고 그냥 편안하게 오다 가다 보면서 불편한 사이가 안될 거면 연락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생각이 나서 연락이 나는 거면 어찌됐건 친구로서는 아니잖아요, 성진님. 그래서 저는 연락하는 거는 조금 반대예요. 그때는 그때의 추억으로 묻어두고 다시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그 전에 인썰 보셨죠? 뭐 그냥 저는 그냥 장난으로 난 너랑 다시 만난다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끼를 떨었지만 못 만나요. 저도 못 만납니다. 저도 5년 넘게 사귄 애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생각은 나요. 그거는 그냥 추억으로 묻어두는 게 나아요. 다시 연락한다고 한들 잘 되진 않아요. 다른 분이랑 또 새로운 시작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시겠죠? 어플로 연락이 많이 와서 만나봤는데 전애인 생각나면은 안 만나는 게 낫겠죠? 안 만나는 게 낫죠. 왜냐면은 그건 성진님한테도 상처고 상대방한테도 상처예요. 왜냐면 전애인이 생각나서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한들 그 마음이 그 새로운 사람한테 가겠어요? 계속 내 머릿속에는 그 전애인과 비교하게 되고 지금 아직 만날 준비가 안돼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성진님을 생각해서 말해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성진 씨가 본인이 번개 말고 커피 마시자고 했잖아. 그럼 첫 만남이 번개는 아니었던 거잖아. 첫 만남이 그런 번개는 아닌 거야. 서로 대화가 그렇게 된 것뿐이지. 시작이 잘못된 건 없어. 세상에 잘못된 시작이란 건 없어. 3달 사귀었어요? 3달이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긴 하네요. 근데 3달밖에 안 사귀었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면 그 사람이랑 굉장히 애틋했나 보네요. 진짜로. 저는 그냥 생각 가끔 나요. 5년을 만났으니 당연히 생각이 안날수 없지. 왜냐면 내가 가는 지역들이 내전 애인들과 다 같은 도시니까. 저는 걔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왠줄 알아요? 걔네 우리가 걔 포함해서 6명이 있는데 제 전애인 말고 5명은 저랑 다 연락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아이를 다 잊었어요. 아이를 잊었지만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아이는 나한테 엄청 많이 스며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지만 당연히 생각날 수가 있어, 나는. 그렇다고 그 아이가 그립거나 그 아이랑 다시 연애하고 싶진 않아, 나는. 덮개에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바텀이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바텀이 안 맞고 사람마다 그 구멍이 크기가 다 달라요. 주지 큰거 받아도 안 아픈 애들은 안 아프고 뭐 수십 번 받은 애들은 구멍이 작으면은 작은 거 받아도 아파. 나는 처음에 했을 때안 아팠지. 나는 이게 웬 횡재야 이러고 나는 받았었지. 나는 급락을 맛봤다니까. 그리고 내가 바텀 첫 경험 이후로 내가 탑을 안한 거야. 이 좋은 걸 냅두고 내가 왜 탑을 해야 돼? 이렇게 돼서 내가 탑을. 나탑 못해! 잠깐만. 많이 해서 안 아파지면 벌어지는 거냐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벌어지는 난 아니야. 어우,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런 강의를 해야 돼, 지금? 나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되게 민망해. 나 지금 얼굴 시뻘개질라 그런 거 알지? 진짜 만반의 준비로 전혜인이 18cm였는데 반도 안 들어갔는데 죽을 뻔했다고? 성진님은 그럼 바텀이 아닌 거야. 그냥 탑으로 남아줘. 내가 바텀이라서 내가 성진님을 내가 탑으로 만들려고 한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받았었을 때 18cm면 반도 안 들어갔잖아. 그러면 그거의 반이면 몇 cm야? 9cm라고. 9cm밖에 안 들어갔는데 아팠다고? 그러면 바텀을 하면 안 돼. 탑으로 남으라고. 왜 굳이 바텀을 하려는 거야? 이 바텀 풍부한 국가에서 탑으로 꼬시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안 맞는 거야, 바텀이.
어? 나는 18cm 그냥 받아. 그냥 나는 농담 농담 조크 조크. 나는 바텀으로 하면 어쨌건 나중엔 좋아.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나는 바텀으로 있어야 돼. 하지만 아파서 죽겠다 이러면은 바텀 하지마. 알겠지? 근데 생긴 게 다 바텀인 줄 알아요. 연락 오면 거의 90%가 탑이 연락이 와요.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요새 인기 많은 얼굴 상 아니야? 그러면? 난 바텀처럼 생겼는데 연락 하나도 안 오는데? 홍댕이님 말 그럼 플라토닉을 하세요. 플라토닉 하면 간단할걸요. 지금 어떻게 플라토닉만 하고 사냐고. 나 같은 년들은 플라토닉만으로는 사랑은 안 돼. 뭐 몇 년을 만나든 각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야. 바텀 그거 다 바텀 안 좋아. 바텀 어 탑으로 남아. 알겠지? 그리고 바텀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바텀들은 어 준비할 게 많아. 진짜 아파지도 않고 쑥 들어가서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대참사가 일어나서 무서웠어요. 이게 무슨 고민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네가 성주님이 겪은 일을 나한테 말하는 거네. 이건 고민이 아니잖아. 이렇게 쪼꼬마가 돼버렸어. 근데 이제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탑으로서? 내가 고민거리를 내가 만들어줬네 이거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성주님은 바로 그분과 분리를 한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괜찮냐고 한 다음에 씻고 온다고 먼저 말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씻으세요. 성진님은 뭐 그럴 수 있다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씻고 와라 이런 다음에 그분이 최대한 민망하지 않게 말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러면 바텀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 바텀분은 준비를 안 하셨나?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또 만나? 그걸 또 거절을 못하고 기본적으로 거절을 하지. 한번 봤으면 됐잖아. 뭘 또 두 번 만나가지고 또 상대방 무한 주고 있어. 어? 친구 썰인데 내 친구가 대참사를 겪었는데 그 사람이 무한하지 않게 자기 먼저 해온 다음에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그분 상대방 분 씻었을 때 이불 다 정리해주고 그러고 이제 나왔대요. 근데 그 바텀 분이 진짜 너무 죄송하고 막 감사하다 막 장문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 탑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그 애가? 근데 그럴 수 있지 뭐 어쩔 수 없잖아. 뭐 자기가 본인은 하고 싶어서 했겠나 이러는데 그때 내 친구 탑이 좀 멋있어 보였어요. 야 세상에 너 같은 마인드에 탑만 있으면은 진짜 바텀들 살만 나지. 참사가 일어나면 그런 식으로 대처해 주시면은 바텀분들이 분명 고마워할 거예요. 아시겠죠?